안녕하세요. 여기에는 공수마을에서 용궁사 가는 갯바입니다. 용궁사 가는 갯바인데 오늘은 제가 학꽁치 낚시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 학꽁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 하고요. 지금부터 포인트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아저씨하고 저하고 낚시 같이 들어왔습니다. 잘 아는 분이거든요. 자, 잘 아는 분이고, 자, 한번 포인트를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딜러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학꽁치를 제가 잡은 학꽁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제가 잡은 학꽁치입니다. 학꽁치도 씨알이 꽤 좋습니다. 저 지금 자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네 뽐이 한 뽐에 22가 나오거든요. 22가 나오는데 거의 한번 보자. 거의 한 20, 한 8, 9. 거의 한 30 이상 정도 되겠네요. 한 30 이상 정도 학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낚싯대는 08대입니다. 08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멍치가 하나만 있습니다. 구멍치 하나로 오늘 구멍치 하나로 이렇게 밑에 채비는 내나 찌가 없습니다. 찌 없이 저는 학꽁치를 잡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B봉돌 하나만 달리가 있습니다. B봉돌 하나가 달리가 있고, 그 다음 채 밑에 바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바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여기 바늘입니다. 바늘, 학꽁치 바늘 5호 바늘입니다. 5호 바늘. 자, 5호 바늘입니다. 아주 작게 서죠. 낚싯대는 지금 08대입니다. 08대에 지금 원줄 자체는 2호가 감기 있습니다. 2호. 2호가 감기 있고 낚싯대 펜 길이는 5m30입니다. 자, 여러분 학꽁치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